그럼 이제 두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? 꽁깽뽕님의 사연이에요. 강하다. 저는 못된 손버릇이 있어요. 제가 스킨십을 좀 좋아해서 자꾸만 손이 사람 엉덩이로 가요. 우리 스타일.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지나가다 처음 본, 길 물어본 사람에게 사람에게도 엉덩이를 저도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 손이 정상 작동이 안 돼요. 이 갈팡질팡하는 못된 손 봉인하는 방법 없을까요? 잠깐만. 저도 이거 이해 가요. 왜요, 왜요? 제가 당황하거나 이러면은 알아, 옆 사람한테 맞아. 스킨십을 많이 해요. 제가 막 당황하고 약간 몰렸을 때. 아니 근데 그건 아는 사람한테 하는데 이분은 아니에요. 모르는 사람한테. 제가 실수를 저지른 게 하나 있었어요. 제가 하도 뭐요, 이제 뭐요? 멤버들한테 이제 당황해서 이렇게 하잖아요. 솔라 언니 뭐 이렇게 배를 잡다던가. 근데 이제 제가 라디오를 갔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엔딩하고 사진을 찍잖아요, DJ 분이랑. 근데 그때 네. DJ 선배님께서 박경림 선배님이셨거든요. 근데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제 손이 박경림 선배님 배로 간 거예요. 어머어머. 저도 모르게. 우와, 대박. 그게 영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배로 가다가 저도 화들짝 놀라서 손을 이렇게 네. 떼는 게 나와요.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그걸 찾아야 돼요. 자기가 어떨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지. 그러니까 저는 찾았어요. 제가 왜 옆에서 스킨십을 그렇게 하는지를 찾았는데 이제 제가 당황하거나 이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자신과의 싸움인가요? 네. 그 상황을 찾으셔야 돼요. 왜 그러는지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, 원인을 찾아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꽁깽뽕님 네.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저희가 응원할게요. 화이팅!